좋아하는.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. 이재명. 나 설세고 지금 오늘 새벽에 나 설 연휴 때 산에가 있었거든. 충북 괴산 조룡산이라는데. 그래서 내가 내 기도는 별로 안 해서 그 양반 기도는 내가 좀 몇 번 했는데 실은 걱정이야. 설세고 지금 뭔가 이렇게 움틀대는 게 계속 있어.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하고 있어. 제가 이재명 씨를 왜 여쭤봤냐면 요번 총선 때 이제 원희룡 전 장관님하고 붙어요 이제. 누가 이길까요? 깨비 돼? 눈깨비요? 아니 내가 얘기하는 원희룡이라는 분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정치 쪽에선 다 누리신 분이거든?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셔. 아니 깨비 되냐고. 그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움이지. 아 그래요? 그거는 뭐 원희룡 의원 뭐 지지자들한테 내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냥 우리가 소위 이렇게 하면은 만방으로 진다는 얘기 있지. 거의 뭐 그렇게 될걸. 근데 그냥 그 원희룡이란 분도 그분이 용띠신데 정말 안 좋으려니까 자기 뜻만 가지고 하겠어. 누구한테 밀려서 그런 것도 없잖아. 있겠지. 난 또 그렇게도 봐. 두 분 중에 누가 더 운이 좋아요? 이재명 씨가 그냥 좋은가요? 훨씬 좋으시지. 아 훨씬 좋다. 갖고 상대가 안 된다. 난 그렇게 봐.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까 싶은 거야 나는. 아 등 떠밀려 나왔다. 그 양반도 정치 어떻게 보면 고수고 다 그렇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사 누가 등 떠밀어도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잠수가 되실란가.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.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해. 모르겠다. 좋다. 안 좋을 때는 또 그쪽 애를 갖다가 이재명 의원만 놔둘 대표만 놔둘 수는 없잖아. 국힘에서도 누군가 거기에 비례하는 사람 찾아야 되는데 비례하는 찾은 사람이 그분인가 보지. 한동훈 그분하고 붙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. 난 그렇게 재밌게 안 봐. 아 그래요? 지역이 그 인천 부천 그쪽이시잖아. 네네. 지역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뭐 경남권에서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경남권에서 붙은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봐. 아마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그쪽 지역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오더라도 되지 않을걸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거기서 붙었다면 윤석열도 안 될 판일걸.